이미 낙엽은 떨어졌지만 너는 그대로 남아서 어깨를 두드리듯 내려앉은 눈에 이제야 이 계절을 실감하나 봐. 어제 옷장을 정리하려다 차마 손대지 못했어. 옷을 접어두듯 구겨놓은 네가 한꺼번에 다 쏟아질까봐. 난 아직은 이른 겨울인 시린 계절이 견딜 수가 조금은 반가워. 감기라도 걸려 기침하던 너를 뱉어내면 좀 변해질까봐. 난 아직은 이른 겨울이 시린 게 멈춰서. 지울게. 형 어땠어요? 이 곡을 들었을 때 일단 매년 겨울마다 이렇게 올려 퍼질 수 있는 곡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박장현 군을 보는 순간 아 이 곡은 대박 곡이다. 네.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상처받은 소년 같은 생각했거든요. 뭔가 이 곡의 주인공이 있다면 되게 상처받은 그런 소년이 아닐까.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진짜 겨울에 들으실 수 있는 따뜻하고 좋은 노래.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허각과 이 브로맨스 박장현 군의 만남이 신선하지 않을까. 사실 후배 가수처럼 안 보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형 얼굴이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후배 가수처럼 안 보이고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. 또 같은 또 오디션 출신이고 되게 재미있고 좀 발라드 곡이지만 재미있고 좀 이렇게 웃음이 많은 녹음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저 녹음하면서 이별 노래 할 때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, 웃겨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따뜻한 이별 노래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훈훈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이거는 어쨌든 공통 질문이지만 우린 답은 하나잖아. 지금 뭐 작곡가님 안 계셔서 하는 얘기지만 미친 노래다. 네, 미친 노래다. 네, 정말 이 노래를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좋고 정말 우리한테 너무 어울리고 좋은 곡이지만 그게 제일 어려웠어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브로맨스 너무 제가 기대하고 있고요.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신인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. 호각 선배님과 저 브로맨스 박장현이 준비한 박성경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브로맨스 이제 드디어 출격합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준비 많이 했습니다. 장르별로 따지면 나도 긴장해야 돼요. 왜요? 너는 네 명 아니야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벌써 겨울. 멈춰서